암스테르담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6시간 2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First impression of Amsterdam. I love it. You love Definitely it? Definitely love it. Really? Yeah. For what? What did you see? I don't know. The people feel relaxed. You know, they just like ride their bicycle. Ah, true. You know? This is Netherlands. You see, it's nature. It's peaceful. Yeah, know? It's peaceful. 이게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평화롭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페리는 그래도 다 무료입니다. 티켓을 살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무료라서 그냥 탑승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강을 건너갑니다. 여기가 이제 암스테르담 센트럴 스테이션이고 저희는 이제 일단 어제 저녁부터 먹은 게 없어가지고 빨리 아침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배고파요. 아, 그리고 자전거 주차된 거 보세요. 와, How can they find their own bicycle? 오, 모로칸 팬케이크 그리고 소시지 롤. 이제 아침을 먹고 나왔습니다. 오, 이제 암스테르담을 걸어 다니면은 항상 보이는 이 커피숍.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커피숍이 카페가 아니에요.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망 위드를 파는 곳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모르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한국인은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가서 대마를 해도 불법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해도 불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진짜. 진짜 약간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약간 유러피언 버전의 방콕.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전형적인 암스테르담의 모습입니다. 이 운하들 그리고 그 운하 주변으로 둘러선 주택들. 아까부터 계속 느낀 거지만 이게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평화롭고 조용하고. 그냥 단순히 창문을 빨간 걸로 칠해 놨는데 되게 느낌이 사네요. 진짜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는 도시예요. 네. 뭐 박물관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건 좀 나중에 갈게요. 지금 그냥 걸어 다니고 있어요. It's much cleaner than Paris, right? Oh yeah, of course. 진짜? With the water. 네. How much do you think it is to rent a boat like that? Oh, a lot. A lot. Yeah. 와. 안나의 일기로 유명한 이 앤 프랭크의 집으로 왔는데 사람 보세요. 엄청 많죠. 여기는 예약을 따로 하고 와야 되는데 거의 2주, 3주치가 다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제가 3년 전에 호주에서 교환학생 할 때 같이 지냈던 되게 친하게 지냈던 룸메이트가 더치거든요. 지금 그 친구가 그래도 저를 보러 여기 암스테르담까지도 와줘가지고 지금 그 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암스테르담의 중심, 댐 스퀘어라는 곳입니다. Aaron, be careful. Oh shit. Okay. 일단 저는 지금 로열 팰리스 앞에 나와 있는데 네덜란드 영국처럼 로열 패밀리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여기 로열 팰리스에 살지 않고 조용한 이제 헤이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암스테르담의 쇼핑 지역이에요. 사실 쇼핑 거리는 어느 유럽 도시의 쇼핑 거리랑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네, 그냥 한번 쓱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뭐 샴페인이나 와인 마시는 모습을 훨씬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맥주를 마십니다. 네, 교문화 옆에 앉아 있어요. 저희 앞에 보이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와,
너무 평화롭다. 그냥 도시를 계속 걷다가 잠깐 그냥 운하 옆에 앉아서 쉬고 그런 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 typical Dutch sweet stroop waffl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You can take one. Thank you. 이렇게 해가 싹 저물고 있어가지고 훨씬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와. Like there's a lot of buildings that are like a little bit bent because of the metro. 아. Like they're like sinking. 아. 지금 에롤이 말해주기를 여기 이제 지반이 가라앉고 있어가지고 이게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피사의 사탁 같아요. 피사의 사탁. 저기 검은색 빌딩도 보이지만 확실히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기운 게 보이네요. 제가 이제 호주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인 미얼타를 기다리러 지금 센트럴 스테이션에 와 있습니다. 4시서 같이 저녁을 먹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왜 유럽의 젊은이들이 다 암스테르담을 거의 최애 도시로 꼽는지 알 것 같아요. 하루를 지내보니까 진짜 낚시리 파리랑 비교해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네. 저희 네 명이서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할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에론과 미에르타 그리고 마논과 함께 저녁 식사라고 일단 바를 찾고 있어요. 술 한 잔 마시러. 삼부카. 삼부카. And I said Prost. Prost. German. Dutch. 마논, 레이, 미에르타, 에론. Two Dutch, one French, one Korean. Quite international. 저희가 오늘 묵는 방의 모습입니다. 제가 묵어본 방 중에 거의 제일 작은 방 같아요. 1박에 19만 원을 주고 예약한 방인데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진짜. 아, 요즘 유럽의 숙박비가 만 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예전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진짜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왔어요.